안녕하세요, 스튜님들. 게으른스프입니다. 그동안 블랙전을 관련 소식들만 올라와서 아쉬우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왓츠인마이백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 가방 속의 아이템들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요즘 잘 드는 가방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저처럼 보부상인 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면서 들 수 있는 수납력이 좋은 가방들인데요. 바로 파사드 패턴의 파운드백 카라멜 컬러하고 나띵 리튼의 골프백 미니 마호가니 컬러입니다. 파사드 패턴 파운드백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진짜 이름처럼 파운드 케이크가 생각이 나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직육면체 모양의 가방이죠. 이렇게 지퍼가 두 개 달려 있어서 열고 닫는 게 편하고요. 뻥 뚫린 내부 공간 덕분에 겉으로 보기보다 수납력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촉촉한 광택감이 특징인데요. 딱 보면은 역시 소재의 명가 파사드 패턴답게 굉장히 좋은 가죽을 썼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끈하다 보니까 스크래치 걱정이 돼서 조금 조심조심히 들고 다녔는데요. 몇 달 들고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가죽이 단단한 편이어서 그런지 가방이 쉽게 상하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꽉꽉 채워서 들고 다녀도 무겁지 않아서 좋았어요. 데일리백으로 추천해요. 두 번째 가방은 너무나도 유명한 나띵 리튼의 골프백 미니 사이즈인데요. 몇 년 전부터 이미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가방이라서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유행을 크게 타지 않을 그런 기본 토트백 디자인이기도 하고 또 이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컬러가 계속 눈에 밟혀서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파사드 패턴 가방보다는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가방의 옆 너비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수납력 하나도 확실한 제품이고요. 코트에도 패딩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어서 요즘 평일이나 뭐 주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드는 가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더 있다면 지퍼가 하나예요. 이쪽에서만 열리는 부분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감안하고서라도 디자인 자체가 워낙 클래식하고 예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가방으로 왓츠인마이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몇 년 만에 핸드폰을 아이폰 15 프로로 새로 바꿨는데요. 맥세이프의 매력을 제가 작년에서야 좀 뒤늦게 알아서 최근에 맥세이프 악세서리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뭐 휴대폰을 쓰다 보면은 그립톡도 쓰고 싶고 카드 케이스도 쓰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떼었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드 케이스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는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이렇게 손쉽게 태깅을 하기 위해서 카드 케이스를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이 디그니스의 카드 케이스를 여전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솔드아웃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비슷한 대체품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아무튼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의 이 못생긴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가리기 위해서 저는 고스티에서 나오는 카드 스티커를 여전히 잘 쓰고 있는데요. 이 카드 케이스 자체의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디자인의 스티커를 붙여놓으면은 진짜 테이프 같기도 하고 귀엽더라고요. 사용하다 보면은 때가 타기는 해서 한 2-3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카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 정기권 카드를 쓸 일이 제가 별로 없어서 스마트톡 같은 그 그립톡 제품을 더 집에서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예쁜 스마트톡을 착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버블솝의 웨이브 맥세이프 반구 스마트톡인데요. 비눗방울 안에 파도가 시원하게 치는 모습이 박제된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한번 붙여놓으면 자성이 강해서 진짜 웬만해서는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당연히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구 형태이다 보니까 그립톡을 굳이 뽑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두 단계로 똥 하나 둘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맥세이프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또 떼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이거는 에이그에서 나오는 귀여운 보조 배터리예요. 용량은 5,100mAh 정도의 용량이어서 아이폰을 한번 풀로 충전하는 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폰에 부착한 뒤에 아래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선이 없으니까 조금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이에요. 게르스톤 휴대폰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은 에어팟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작년 연말에 에어팟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려고 구매를 해뒀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뜯으려고 이제서야 포장을 개봉했습니다. 프리스비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진짜 캐리어 같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열어보면 마감이나 퀄리티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포장을 뜯어보면 스티커 3장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나만의 케이스를 꾸며볼 수 있게 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붙여는 봤는데 아쉬운 점은 그 스티커의 접착력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여놓은 순정이 가장 나은 것 같아서 다시 제거를 했습니다. 제 눈에는 깨끗한 게 제일 예쁘네요. 고리를 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뭐 원하시는 곳에 매달아서 편하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디올 지갑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카드를 굉장히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아코디언 디자인이어서 저처럼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지갑인 것 같고요. 옆에는 이런 참도 있어서 가방 안에서 좀 찾을 때 이렇게 꺼내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게 단점은 영수증하고 같이 보관을 했을 때 영수증 잉크가 여기에 영구 박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하고 같이 이 친구를 보관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오롬의 명함 지갑. 이번에 제가 제작한 블랙저널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네, 오롬 제품인데 스튜님들이시라면 이 아이템은 이미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방 속에서 정말 막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진짜 상처 없이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소개해드린 제품이기도 해서 후다닥 넘어갈게요. 다음은 우산이에요. 초경량 미니 우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남편이랑 도쿄 여행 갔을 때 빔즈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보통 빔즈 가시면은 옷들 많이 구매를 해 오실 텐데 저는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이게 들어보시면은 진짜 놀라울 만큼 굉장히 가벼워요. 거의 뭐 안 든 것 같은 진짜 깃털 같은 그런 무게인데 이번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가방에 항상 장마철처럼 우산을 들고 다녀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크고 두꺼우면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딱 이런 경량 우산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산 커버도 있고요. 굉장히 슬림하게 말려있는 모습 보이시죠? 펼치면은 진짜 딱 한 명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는 한데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없이 좋습니다. 저처럼 가방을 가득가득 채우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게르스톤 다음 아이템은 이게 뭘까요? 겉만 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게 여러분 약통입니다. 너무 귀엽죠? 스테인레스 재질의 휴대용 약통이에요. 실은 저도 플라스틱 재질의 약통을 많이 써왔는데 어디선가 그 오메가3 같은 약은 공기하고 너무 많이 접촉을 하면 산패돼서 상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나서 밀폐가 좀 더 잘 되는 약통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열어보면은 이 뚜껑 쪽에 고무링이 이렇게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닫아지면은 이렇게 꼭 하면 진짜 공기가 1도 안 들어갈 것처럼 완벽하게 잠겨요. 실은 제가 처음에 그냥 알약 하나만 넣을 거니까 제일 작은 거면 되겠지 하고 작은 사이즈를 샀는데 제가 먹는 오메가3보다 약통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보다 한 사이즈 큰 거를 사야겠다 하면서 생각보다 네 견고하고 만듦새가 괜찮은 것 같아서 큰 사이즈도 그냥 같이 시켰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중간 사이즈가 오메가3 한 알이 충분히 잘 들어가고요. 대짜는 훨씬 널널합니다. 그래서 구매에 참고하세요. 아, 스테인레스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시기 전에는 식용유 같은 걸로 연마제를 닦아내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응급 키트라고도 할 수 있는 파우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발이 작은 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발이 커서 덜컥덜컥거리면서 신다 보면은 뒤꿈치가 진짜 많이 까지거든요. 그래서 늘 가방에 밴드를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그 밴드들 담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파우치를 최근에 발견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키티버니 포니에서 나오는 미니 파우치인데 원래는 버즈나 에어팟 같은 이어폰 보관용으로 나온 거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지퍼도 부드럽게 열려서 아주 좋습니다. 미니 파우치치고는 안쪽에 공간이 꽤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알콜 스왑하고 밴드를 담아줬어요. 예전에 진짜 몇 년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제가 밴드 추천 몇 개 좀 해드린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다양한 밴드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최근에는 이 밴드가 추천할 만 하더라고요. 일동제약에서 유통하는 케어리브 밴드인데 요거는 뒤꿈치용이고요. 그냥 일반 디자인의 밴드도 나와요. 뒤꿈치용 밴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열어보면은 진짜 뒤꿈치 관절을 고려해서 만든 모양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얇은 편이어서 밀착력이 좋고 접착력도 좋아서 신발을 신고 걸어도 다른 밴드들에 비하면은 잘 밀리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걷거나 생활하다 보면 이 밴드도 밀리긴 밀립니다. 그래서 실은 자가점착 탄력밴드랑 같이 사용해주는 게 뒤꿈치 보호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최근에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쓰시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반창고 같이 밴드를 고정해주는 역할인데 끈적거리지 않는데도 서로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잘 돼서 밴드를 붙인 데 위에 붕대처럼 감아주면은 진짜 밀리지 않는 완벽 방어가 됩니다. 이게 신축성도 좋아서 수술 부위 압박하는 붕대용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뒤꿈치 까지시는 분들은 이 케어리브 밴드하고 자가점착 탄력밴드 같은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리스톤. 제가 한 달용 콘택트렌즈를 사용한다고 작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브랜드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쿠퍼비전에서 나오는 이 제품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마다 눈 알의 그 곡률이 달라서 자신한테 맞는 렌즈 제품도 다 제각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조금 더 이 쿠퍼비전의 렌즈가 좀 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장시간 착용하면 이 렌즈도 건조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렌즈샵 사장님이 이번에 가니까 이 습윤제를 같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디자인도 예쁘죠? 물방울 같은 모양.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이 습윤제를 렌즈 안쪽과 겉면에 이렇게 한두 방울씩 똑똑 떨어뜨린 후에 눈에 착용을 해주면 확실히 안 하고 착용을 하는 것보다는 건조함을 느끼는 게 적더라고요. 일반 인공 눈물하고는 다르게 그 눈알이 아니라 렌즈에 달라붙는 수균제라고 해요. 그래서 렌즈를 낀 상태에서만 촉촉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이 렌즈통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영상을 준비할 때 새로운 렌즈통을 하나 더 찾아볼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렌즈통입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생겼죠. 네, 앞, 뒤, 옆면 모두 깨끗한 투명 제품이에요. 가격에 비해 구성품이 알찬 편이에요. 렌즈 보존액 같은 용액을 넣어 다닐 수 있는 이런 휴대용 통도 있고 그리고 뭐 집게랑 뽁뽁이 다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렌즈통 뚜껑을 열면은 렌즈를 넣는 통의 뚜껑도 같이 열리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뭐 통을 연 다음에 렌즈 뚜껑을 열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편한 제품이기는 한데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만듦새가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뚜껑을 여는 게 조금은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 후기에 물이 아주 살짝씩 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받은 제품은 그래도 양품인 건지 물이 새는 이슈는 없었는데요.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뚜껑을 잘 여는 팁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 아래쪽 본품 부분을 손으로 살짝 누른 후에 손톱으로 이 위쪽 뚜껑을 탁 열면 그나마 좀 잘 열려요. 게으리스톤. 이제 가방에는 파우치 하나 남았습니다. 네, 파우치 꺼내보면은 제가 1년 정도 정말 잘 들고 다닌 파우치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직장 선배님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오우풀 랭귀지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질이 되게 독특해요. 오염에도 강해서 뭐가 묻으면 그냥 쓱쓱 닦으면 잘 지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덜렁이들한테 굉장히 최적인 원단인 것 같고요. 열어보면은 수납력도 꽤 좋습니다.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일단은 보여드리기 편하게 다 쏟아볼게요. 기본적으로 파우치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저의 소중한 기름종이, 그리고 수정 화장에 정말 최고 강자인 정샘물의 레디언트 쿠션, 그리고 바닐라코의 파우더 팩트, 이렇게는 늘 여전히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제품 중에 요거 향수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향수는 이제 샘플을 투명 파우치에 담아서 다니는 거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향수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빠져서 이렇게 미니 사이즈 휴대용으로 따로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르라보 향수 네롤리 36인데요. 제가 지난 1년간은 거의 다른 향수 안 쓰고 이것만 썼어요. 남편하고 작년에 도쿄 여행 갔다가 시향을 해보고 반한 제품인데, 바닐라와 네롤리 꽃향도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보다 이게 지속력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남편이랑 이 향수를 여기 손목 쪽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매장을 나와서 한 서너 시간 동안을 계속 돌아다녔는데도 이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건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르라보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50ml를 구매해서 왔었는데 쓰면 쓸수록 너무 향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도쿄 여행을 갔을 때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요 15ml를 똑같은 향으로 또 샀어요. 뿌려보면은 향은 우아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에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분들 물론 좋지만 20대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한 번만 뿌리면 더 뿌릴 필요가 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아껴 쓰게 되는 것도 좋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은 르라보 매장 가서 한 번씩 꼭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퓨에서 나오는 랩핑 오일인데요. 이것도 그 파우치 선물해 주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거 주신 분이 제 바로 옆자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끝을 봤는데 진짜 방금 스파하고 나온 사람처럼 여기가 막 촉촉하고 매끈하고 막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손끝이 방금 스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하니까 이거 방금 발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수프님 이거 해요?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사랑입니다. 이거는 아로마 오일 향기가 나서, 실은 이 손끝에 바르는 거 말고 이렇게 귀 뒤나 이런 목, 요 손목 같은 데에 아로마 향수 같이 사용해도 좋은 제품인데, 저는 최근에는 큐티클 크림 대신에 이 오일을 발라요. 구슬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큐티클에 발라주기가 진짜 편합니다. 남은 향은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은 진짜 손끝에서 광이 나요. 제가 거스러미가 정말 많은 손가락인데 이렇게 큐티클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거를 안 발라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바르기도 쉽고 효과도 좋고 거기다가 향까지 좋으니까 진짜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 바르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라브르켓 립밤 아몬드 코코넛 제품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저는 라브르켓 제품을 처음 써봤는데 이게 맨 처음에 받아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진짜 이게 딱 풀 정도의 두께감과 크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파우치에 담기에는 너무 큰데 별로면은 못 들고 다니겠다 싶었는데,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입에 대기가 좀 크기도 하고 위생상 좋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파내서 입술에 발라주고 있어요. 내가 립밤을 발랐다 하는 느낌이 꽤 오래가는 제품이에요. 뭐 입, 손끝 뭐 다 좋으니까 건조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들고 다니는 립 제품은 요 맨솔에담의 메디컬 립인데요. 이것도 직장 동료분한테 감사하게도 선물을 받았어요. 일본 여행에서 돌아오셔서 건네주신 제품인데, 이거는 조금 더 제 입술의 각질이 두꺼워서 제 입술이 뭔가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같이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약간의 그 화한 느낌 때문에 조금 더 내 입술이 치료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어반디케이의 메이크업 픽서.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강추해요. 제가 굉장히 지성의 여드름 피부거든요. 화장을 하고 나가면은
이제 오후쯤 되면 기름이 막 올라와서 정신없이 기름 종이를 막 쓰면서 다니는데 이거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여드름이 좀 줄었어요. 기름이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종이를 조금 덜 써도 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드름이 덜 나는 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사이즈별로 다 쟁여놨습니다. 다음은 리브러쉬에서 나오는 구강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레오제이님 영상을 보고 옛날에 영업당에서 그때부터 쓰고 있는 건데 사이즈도 너무 일단 사이즈가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그 뭐 마늘이나 아니면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청국장 같은 거를 먹은 날은 이 목구멍 안까지 좀 케어가 필요한 날이 있잖아요. 옆 사람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목 안쪽에 칙 뿌려주면은 좋아요. 따갑고 너무 화해서 아프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치실 케이스. 제가 이쑤시개를 밥 먹고 나면은 무조건 쓰는 사람이거든요. 교정 유지 장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정말 잘 껴요. 가끔 이쑤시개 없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빨에 뭐가 꼈다 이러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또 그렇게 진짜 이빨에 끼어가지고 하루 종일 혓바닥하고 씨름하다가 지쳐서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이 치실을 샀어요.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도 같이 주는 제품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는 이를 후비고 요거 치실로 이빨 사이사이 케어하면은 진짜 행복합니다. 다 쓰고 나면 집에서 또 새로운 걸로 리필해서 외출하면 되니까 이 케이스까지 같이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립하고 치크 제품인데 이것도 보니까 다 회사분들이 선물을 해줬어요. 막 출장 갔다 오시거나 여행 갔다 오시거나 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샤넬 립글로즈부터 보여드리면요. 네, 이런 디자인의 제품이고 이게 바르면은 차분한 말린 장미 색깔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칙칙한 그런 회색빛의 색깔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로 바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이게 레드 카멜리아였나? 5번 라이블리 로즈우드라는 제품인데요. 립앤치크 제품이에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콩콩콩콩 손톱으로 파서 쓰고 있는데 이게 광택이 진짜 미쳤어요. 아까 것도 촉촉한 타입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탕후루광, 이게 탕후루광이 나는 입술을 만들어주고 손가락에 남은 잔량은 볼에 톡톡톡톡톡톡 해주면 예쁜 붉은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것도 제 피부 컬러랑 너무 잘 맞는 제품으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게으스품. 네, 벌써 가방이 다 비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템을 다 공유해봤는데요. 제가 왓츠 인 마이 백 컨텐츠를 시작한 게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좋은 제품들은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매번 겹치는 아이템들도 있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번 이 주제의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스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올리는 첫 영상인데 모쪼록 이번 한 해도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that's only part of the story. Oh.